우리 지난 시간에 바다를 지키기 위한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짠! 이 티셔츠 만들었던 거 기억나지? 그런데 바다를 사랑하고 이렇게 아끼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우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어디론가 가고 있잖아? 그런데 모두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 지켜주세요? 돌고래의 멸종은 우리의 멸종? 이 친구들도 바다를 지키는 메이커로 캠페인을 하고 있나 봐. 캠페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야. 저렇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크게 적어서 드는 물건은 피켓이라고 한대. 저렇게 캠페인하는 거 너무너무 멋있다. 나도 해보고 싶어. 그럼 먼저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바다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바다에 사는 생물이 된다면 어떤 바다에 살고 싶을까? 나는 깨끗한 바다, 그리고 친구들이 많은 넓은 바다에 살고 싶어. 그런데 만약에 바다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지면 바닷물이 더러워지잖아. 물이 더러워지면 우리는 숨도 못 쉴 거고 냄새가 엄청 꾸리꾸리하게 나가지고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바다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캠페인을 한번 해보자. 나와라 뚜딱. 우와, 우리 아까 봤던 피켓이 나왔잖아. 여기 안에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가득 있네. 좋았어. 나는 이 피켓 안에 내가 바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지키고 싶은지 잔뜩 그려줄 거야. 그런데 깨끗한 바다, 그리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내 생각에는 먼저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모아야 돼. 바다야 사랑해. 그런 다음 나는 이 바닷물을 더럽히는 이 더러운 쓰레기들을 모두 없애줄 거야.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깡통 캔들 같은 것들을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고 그냥 버리게 되면 비나 바람이 불었을 때 슝! 하고 다 바다 날아가 버린대. 그리고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어부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그물들도 그대로 바다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쓰레기랑 그 그물들이 바다 안에 샥 하고 퍼지면서 물고기랑 다른 생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야. 만약 누군가가 내 몸을 그물로, 밧줄로 꽁꽁꽁꽁 묶어서 못 움직이게 한다면 엄청 엄청 답답하고 너무너무 막 벗어나고 싶을 것 같아. 또 누군가가 나에게 냄새나는 쓰레기랑 한 방에서, 한 집에서 계속 살으라고 한다면 나는 한 시간도, 하루도, 1분도 못 참을 것 같아. 너무너무 싫을 것 같아. 이렇게 힘들고 더러운 바다에 살고 있을 우리 바다 생물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빨리 구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이 피켓 뒤에 여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크게 한번 적어보자. 우리 동생들은 글자를 못 읽을 수 있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먼저 그려주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딱 알 수 있게 크게 글자를 써야 했어. 봐요. 이렇게 글자를 더 두껍게 만들어주면 더 멀리서 봐도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볼 수 있겠지? 바닷물도 쑥쑥쑥쑥 채워줄 거야. 짜잔! 나만의 피켓이 완성됐어. 여기에다가 바다가 왜 아픈지 이 쓰레기 스티커를 붙여줄 거야. 병도 있고 막 빨대도 있고 이렇게 쓰레기를 붙여줬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쓰레기 때문에 바다가 아프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물이랑 플라스틱이 들어갔을 때 우리 물고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물고기가 그물에 갇혔어. 으악, 나는 이런 플라스틱 모자 말고 더 멋진 모자를 쓰고 싶어 하고서 으악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어. 짠! 완성됐어.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꾸며준 피켓을 줄을 쏙 달아줄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쏙! 짠! 하면은 안 떨어진다고! 짜잔! 이렇게 줄을 달아주니까 원래는 손으로만 들 수 있는 피켓이었는데 이제는 슝! 하고
세상 목에도 걸 수 있는 피켓이 완성됐어. 바다가 아파요. 바다를 살려주세요. 쓰레기는 분리수거. 그리고 짠, 이 현수막은 선생님들 거야. 아까 본 사진처럼 우리가 이 현수막 앞에서 이 피켓을 들고 외치면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겠지? 우리가 이걸로 반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원을 돌아다니면서 동생들한테 이 내용을 알려주면서 캠페인을 해도 되고, 우리 동네를 직접 나가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도 알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 또 엄마 아빠랑 직접 우리가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알려주면 바다에 있는 사람들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잘 정리해서 갈 수 있겠지? 이렇게 나 혼자 하는 캠페인보다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캠페인을 함께 하게 되면 더 큰 목소리가 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 더 넓은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피켓을 드는 거 말고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맞아, 이렇게 피켓을 들지 않고도 깃발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 옷을 입고도 또 다른 캠페인을 해볼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캠페인은 어디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랑 캠페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너희들이 멋지게 바다를 지키는 모습을 뚝딱이한테도 보여줘.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주면 뚝딱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다 모아줄게. 우리는 멋진 바다 지킴이니까! 좋아,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뚝딱! 잠깐! 뚝딱이를 더 보고 싶다면